이브와 히노리에게 자유를 준 지 열흘이 지났다. 케이지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녀석들은 닭과 오리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해 자기들끼리만 의지하며 생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따돌림보다 다시 예전의 분위기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더 오랫동안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기를 바랬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브는 아직도 한 번씩 암탉을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고 있다. 예전처럼 교미를 하기 위해 괴롭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암탉의 뒤를 쫓아다닌다. 하지만 이브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2개월 동안 함께 지냈던 흰오리를 제외한 나머지 오리들이 모두 이브를 따돌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닭무리는 이브를 따돌리지 않고 받아준 것이다. 2개월간의 격리 생활로 떨어져 지내면서 사이가 많이 멀어졌고 생각했는데 다시 친하게 지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특히 닭무리에서 서열 1위 수택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부터 이브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태양이의 역할이 중요했다. 보는 바와 같이 태양이는 이브가 옆에 있어도 따돌리지 않고 암탉들도 태양이의 영향을 받아서 이브에게 우호적이다. 일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 결국 내가 의도했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오리무리도 그동안 따돌렸던 흰오리를 다시 받아들인 것 같다. 특히 항상 붙어다니던 다른 흰오리 두 마리가 그 흰오리와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릴 때 함께 자라게 되면 다 컸어도 친밀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이브가 오리무리와 친하게 지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리무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계속 눈치를 보고 있던 이브는 결국 포기하고 암탉이나 쫓아다니게 된다. 하지만 때때로 이브는 용기를 내어 다시 오리무리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다른 오리들이 이브가 무리 안으로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오리들이 계속해서 이브를 따돌리는 행동을 하자 결국 이브는 다시 암탉에게로 다가간다. 장시간에 걸쳐서 이브와 오리들의 행동을 지켜보니 이브를 따돌림하는 오리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의지가 약한 이브에게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캔디와 꺼병이들이 지내는 닭장 안에 있는 쥐새끼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녀석을 잡기 위해 깔아둔 끈끈이 트랩의 상태가 약간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분명히 두 번째 끈끈이 트랩을 깔아둘 때에는 깨끗한 상태였는데 시간이 지난 뒤 사료들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깔아두었던 끈끈이 위에 사료들도 좀 더 옆으로 퍼져 있는 걸 알 수 있다. 아무래도 그 쥐는 끈끈이의 실체를 알아채고 난 뒤 피해서 다닐 만큼 영리하거나 아니면 끈끈이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센 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녀석을 좀 더 쉽게 잡기 위해 쥐약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칫 잘못되어서 쥐약을 먹은 쥐새끼를 앵두나포도 혹은 왕바리가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린 꺼병이들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나에겐 앵두나포도의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린 꺼병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된다면 하루 정도 기분이 안 좋은 걸로 끝나겠지만 만약 앵두나 포도가 죽게 된다면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이 클 것 같다. 비록 고양이들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최상위 포식자일지라도 나는 내 고양이들의 안전이 최고로 중요하다.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처럼 모든 동물들이 소중하지만 사실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트랩에 미끼를 두고 한번 잡아보기로 했다. 미끼는 냄새가 많이 나는 말린 생선인데 쥐들이 멸치를 좋아한다는 말을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말린 생선을
트랩 안과 트랩 입구에 한 개씩 놔둬서 쥐가 트랩 안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할 생각이다. 말린 생선을 먹기 위해 쥐가 트랩에 접근하게 되면 안쪽으로 빠지게 될 것이고 한번 빠지게 되면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쥐가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 쉽게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나로선 이런 방법이라도 취할 수밖에 없다. 좁은 케이지 안에서 지내는 캔디와 꺼병이들을 보며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든다. 야생성이 강한 꺼병이들을 이렇게 가두어두니 오히려 엄마답과 친밀감이 더 많아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이 되고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할 만큼 폭염의 날씨 속에서도 캔디는 매일 꺼병이들을 품어준다. 사실 이 정도의 높은 기온이면 굳이 꺼병이들을 품어줄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지만 꺼병이들은 엄마의 품속에 들어가기 위해 캔디에게 다가온다. 이런 모습은 관우가 꺼병이들을 키울 때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때때로 관우가 품어주지 않아 일찍 죽은 흰색 꺼병이 두 마리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 당시 만약에 관우가 아니라 캔디가 엄마였다면 흰색 꺼병이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 시간이 흘러 꺼병이들이 좀 더 크게 자라게 되면 캔디와 함께 닭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소는 최근에 새로 만든 닭장 5개 중 비어있는 3군데 중 한 군데로 옮길 생각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캔디의 꺼병이들이 다 자랑꽁이 될 때까지 엄마와의 유대관계를 좋게 하여 나중에 농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실 닭들과 달리 다 자랑꽁들은 굉장히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떠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로 농장의 꽁들을 위한 먹이가 풍부해야 하며 둘째로 꽁들이 숨어 지낼 수 있는 수풀이 우거져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을 만들기 위해 올가을 농장 전체에 호밀 씨앗을 뿌려 앞으로 매년 호밀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추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호밀은 농장을 비옥하게 만들 것이며 꽁을 비롯한 수많은 야생새들에게 먹이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위해 올해부터 농장의 제초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아 꽁을 비롯한 야생새들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앞으로 몇 년간 10마리 정도의 꽁을 키워서 농장에 살게 하면 언젠가 농장에는 꽤 많은 수의 꽁들이 지내게 될 것이다.